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 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사람 사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사람이 삽니다. 네. 왜, 근데 뭔, 어떤 이야기죠? 네, 근데 요즘 그 아파트, 사람 살기 좀 삭막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리잖아요. 좀 더 보셔야 되고 많이 살면서 서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또 모르는 경우도 그렇죠. 종종 있고요. 그런데서 기인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문제들과 함께 모처럼 미담도 하나 전해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미담이요? 네네. 김재훈 기자가? 네네. 약간 이미지 안 맞습니다. 네. 뭔가 좀 현장 루포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좋은 일 있었나 보죠? 아, 좋은 일, 오늘 좀 좋은, 분들을 또 만나고 왔습니다. 예, 예. 네, 관련 소식 한번 전해드릴게요. 예. 근데 그 미담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예. 최근 몇 년 그 들려온 소식들 한번 정리해볼까 싶습니다. 아파트와 관련된? 네, 예. 아파트.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 예. 그런 어떤 서비스 노동자들과 관련된 소식들을 한번 정리해볼까 싶은데요. 예.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유독 흉흉한 소식 많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뉴스가 사실 기억이 납니다. 네, 그중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사안 두 가지 또 떠오르는데요. 예.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 아, 예, 예.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요. 지난해 4월에서 5월. 예. 그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에서 경비원을 폭행하고 또 협박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기억납니다. 예. 네, 이 아파트 거주자인 신모 씨가 경비원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을 했었습니다. 예. 그 이유 참 황당했었는데요.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옮겼다. 예. 그 이유로 폭행을 했던 겁니다. 협박도 하고요. 그 경비원 최 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예. 또 경비원을 화장실에 가둔 뒤에 15분, 예. 12분가량 구타했습니다. 그 뒤에도 지속해서 예, 최 씨를 협박하며 예.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참 못난 사람입니다. 네네.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그런데 물리적 폭력도 폭력인데 그 경비노동자 입장에서는 심적 모욕감, 이 고통이라는 게 참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비원 최 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요.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그 유서를 남긴 뒤 작년 예. 5월 숨졌습니다. 유서 한동안 오래 곱씹어 봤습니다. 그 유서요. 경비원 최 씨는 유서에서 주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아파트 예. 주민께 사과를 했는데요. 유서 내용 좀 전해드리자면 제 용서를 빕니다. 아무 잘못 없이 폭력을 당하고 보니 머리가 아파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갈 곳 없는 나에게 경비가 무엇하는 경비냐는 말로 폭력을 당하고 보니 내가 왜 그런 폭력을 당해야만 하는지 머리가 돌 지경입니다. 차후 경비가 이런 언어폭력과 구타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해본 본인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주민 여러분이 내 잘못이 있다면 나를 용서하시고 다른 경비와 언어폭력에 언어폭력과 다른 경비에게 그 언어폭력과 폭행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민 여러분 건강하세요.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참, 글쎄, 저희가 뭐,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긴 합니다만은, 아픈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요즘 뭐 갑질이니 뭐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럼 이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처벌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면서 또 죄질도 아주 좋지 않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고요. 예.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단순히 어느 개인의 폭력 문제를 넘어서 예. 이런 사안들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 지적 제기됐고요. 아파트 경비원들이 처한 환경 문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예. 이 안에서요. 숨진 최 씨가 근무했던 경비실 사진 인터넷에서 회자가 됐었는데요. 예. 좁은 화장실에서 경비원 옆에 있는 좁은 화장실에 경비실 옆에 있는 좁은 화장실에서 밥을 짓고 또 커피를 내려 마시는 그런 환경에 사진이 퍼지면서 예. 충격을 크게 줬습니다. 화장실이 좁으니까 변기 위에 전자레인지와 예. 커피 포트 등도 놓아두고 있었습니다. 예.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정말 사실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은.
앞서서 그 재판부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5년 선고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엄한 처벌이 징역 5년 정도 되는군요. 어쨌거나, 예,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좀 이랬었군요. 네, 아파트들 분양할 때 넓은 면적 상당히 자랑하고 홍보하지 예.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경비원 그리고 요원들을 위한 공간 열악하기 그지없는 경우 많습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요, 또 어느 곳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환경미화원 관련해서도 많은 갑질 논란 일고 있는데요. 예. 특히 서울대학교 사건 큰 충격을 또 줬습니다. 아. 올해 6월 서울대 기숙사 환경미화원 휴게실에서 한 환경미화원이 숨진 채 예. 발견됐는데요. 유족들은 숨진 환경미화원이 서울대 측으로부터 부당한 갑질에 시달리고 또 힘든 노동 강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 보면서 조금, 뭐 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이 청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필기 시험을 봤는데 그 내용도 좀 논란이 됐던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 문항에 관악 학생 생활관을 영어나 예. 한문으로 쓰라고 하거나 기숙사 개관 시기를 물어보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직원들은 알까 모르겠어요, 기숙사 개관 시기를. 그러게요. 네, 이게 대체 업무와 무슨 상관이냐, 그런 지적 쏟아져 나왔고요. 예. 그뿐 아니라 유족에 따르면 서울대 측은 시험을 채점해서 환경미화원들에게 나눠준 뒤에 그 예. 점수를 또 공개적으로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욕감을 줬다는 거죠. 그 환경미화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근데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도 한 60대 청소 노동자가 직원 휴게실에서 휴식 중에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예. 그 휴게실은 원래 그냥 창고였던 그런 예. 공간을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계단 아래에 간이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고, 또 창문도 없어서 환기조차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합니다. 곰팡이 냄새 심각하게 풍겼다고 하고요. 여름철이지만 그런 공간에 에어컨을 지금 같은 상황을 보자면 예. 에어컨 설치에 줄리가 없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역시나 없었습니다. 에어컨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교도소 독방보다 더 좁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런 지적 나왔습니다. 환기를 하려면 휴게실 문을 열어야 하는데, 강의실과 가까워서 이 미화원 휴게실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학교 이미지에 좋지 않다, 그런 이유로 문을 닫고 있으라고 학교 관계자가 압박했다는 아, 그런 그래요? 이야기가 또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됐습니다. 그게 학교 이미지와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상아탑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최고의 대학이라고도 하고, 학생들도 뭐 학습 분위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위를 한다든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잘안 보였나 봅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지적들 쏟아졌습니다. 예. 서울대가 한국에서 가장 넓은 그 캠퍼스 면적을 자랑하는 대학인데, 예. 청소 노동자 휴게실 한칸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 서울대학교 말고 차라리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이라고 불러라, 그런 비판 여론 또한 예.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여론이 이니까 고용부에서는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실태 조사에 나서서 휴게실 15곳에 대해서 폐쇄나 이동, 그리고 냉난방 시설 설치 면적 확대 등의 예.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후 약방문인 거죠. 예. 그 다음에라도 나와주면 다행이긴 한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교 상황이 이와 같으니 아파트의 경우 오죽할까 싶은데요. 최근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 공간 관련한 보도였는데요. 예.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쉴 데가 없어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 내려가서 쉬는데요. 시멘트 벽이 있는 공간에 주민들이 버린 침대 매트리스를 주워다가 놓고 잠도 자고 그랬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버텼고요. 예. 다른 냉난방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냥 시멘트 벽이었고요, 온통. 쥐약이 또 곳곳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우리 사회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 휴게 공간 문제도 그렇지만, 사실 고용 조건 자체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상 거의 용역 계약으로서 예. 맺어져서 그 직접 고용도 안 되다 보니까 처우 개선 문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주민들이 이런 부분 좀 많이 바라봐야 할 텐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아파트 경비 미화원들이 절반이 넘는다,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서산시의 사례인데요. 경비원의 경우는 조금 나은 편인데,
미아원 평균 월급이 156만 원이었습니다. 156만 원. 예. 그 전국적으로도 또 제주에서도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아파트 거주자들은 잘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계약으로 관리사무에서 알아서 이렇게 용역 청소 용역을 계약하면서 청소를 맡기기 때문인데요. 예. 주민들로서는 신경 안 써도 될 일인가 싶을 수 있겠는데 관리비 냈으니까 끝 그런 생각이신 분들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의 아파트 내에서 일하는 분들을 예. 노동자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 용역 계약 체결 시에 미아원 임금과 복지에 대해서도 거론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 노동자분들이 예. 아파트 환경 개선을 예. 위해서 어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참 라떼는 말이야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아파트 경비 노동자분들께서는 사실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때는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때였으니까 제 기억에 아마 96년도, 56년도쯤부터 용역으로 전환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제 서울의 그 올림픽 아파트라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용역과 관련해서 네네. 굉장히 큰 문제가 났던 것이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게 일상이 돼버렸으니까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런 뉴스들도 이어지니까 정부에서 관련 조치를 시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비원에게 발렛주차, 그러니까 대리주차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발렛주차를 하거나 택배, 가정배달 등의 업무를 맡기는 아파트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그런 요청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금지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25일 휴게시설, 근로형태, 근로조건 등을 구체화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예.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 물질,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별도의 휴게 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되는 모습 이게 빠르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요. 예. 그런 내용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 누구보다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는지만 이렇게 눈여겨보지 말고 주변을 잘 살펴야 그래야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제주 지역의 한 아파트 분여회가 이 미아원 휴게실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환경을 개선시킨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드디어 오늘의 본론입니다. 네. 이게 미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어느 아파트 분여회입니까? 네, 제주시 이도동에 위치한 그 아파트 한일 베라체 분여회에서 예. 올해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서 그 수익금으로 아파트 미아원 휴게실을 환경을 최근 개선했습니다. 예. 말씀드린 여느 휴게실처럼 곰팡이가 피어서 벽면 등이에요. 예. 곰팡이가 피어서 쉰다고 해도 몸에 그렇게 좋지는 공간 아니었습니다. 미아원들은 매트리스를 주워서 또 휴식을 취하고 예. 있었고요. 곰팡이 말씀드린 잔뜩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휴식 공간인데 그 공간 안에 청소도구와 청소약품들 함께 이렇게 비치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다른 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 아나바다 장터까지 열었던 겁니까? 네, 아파트 주민들이 미아원들의 휴게 공간이 어디 있는지 예. 아는 분들 사실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죠 사실. 네, 여기 한일 베라체 주민들도 잘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일 예. 베라체 아파트 김영생 분여회장도 몰랐었는데요. 예. 근데 이렇게 어느 날 지하에 주차하다 보니까 문이 예. 하나 있고 여기 뭐 하는 데일까 이렇게 보다가 예. 창문 틈으로 슬쩍 들여다 보니까 이게 미아원들의 휴식 공간이었고 예.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였구나 눈으로 본 거군요. 네네. 분여회에 이런 사실이 공유가 되었고요. 예. 분여 회원들이 지난 9월에 아나바다 장터를 열고 수익금을 모아서 미아원 휴게실 환경을 개선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약 600만 원가량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아원 환경 휴게실 환경을 개선 공사를 진행을 했고요. 예. 최근에요. 주원 매트리스는 처분하고 원목 침상을 만들어서 비치를 했습니다. 청소도구와 약품들도 휴게실에 가져다 뒀었는데 그전에는요. 예. 다용도실을 별도로 또 만들어서 곳에 비치하고 있고요. 현재요. 예. 휴게실은 온전히 쉬는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보다 쾌적하게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틈을 한번 들여다본 건데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바뀐 겁니까? 네. 어. 아, 이렇게 보다 보면 개선해야 할 문제, 예.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경우 사실 많습니다. 그렇죠. 네, 기자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기자거리인가라고 예. 생각하고 나뒀는데 예. 또 이슈가 되면서 이게 또 개선되어가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는 경우 많거든요. 한일베라차 분여회 휴게실에 있는 조그만 창문 틈으로 예. 휴게실 여건을 바라보게 된 것을 시작을 해서 예. 이렇게 미화한 휴게실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관심, 전국 모든 아파트로 확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파트 삭막하다, 사람 사는 곳 같지 않다, 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이 되려면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공간이 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예. 차이가 하나 있다면은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다른 데서는 그걸 잘 못 봤던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뭐 외국에 보니까 환경위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인데요. 올해 45살 예. 알레한드로 빌카 씨입니다. 예. 당선되고서 사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 예. 그렇게 당선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쓰레기차에 매달려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11년차 환경미화원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를 이 소식을 보고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예. 정치라는 게 사회 각 계층을 대변하는 것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는 이게 상당히 취약한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를 지금 오늘 방송 다 쓸 뻔했네요. 네. 두 번째 키워드도 짧게라도 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땡큐 위원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 위촉 문제 논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촉 문제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감사위원회, 제주도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렇죠. 제주도 감사위원, 위원장 포함해서 총 7명인데요. 예. 그런데 차기 감사위원이 퇴직 공무원들로 다수 채워지면서 제대로 제주도를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 예.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감사위원 6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이제 위촉이 예. 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근데 6명 중에 4명이 퇴직 공무원이면 네. 이거 뭐 논란될 거 전혀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감사위원 중 7명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 먼저 말씀드리면 7명 중 3명 예. 위촉권한 제주도시사의 몫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3명은 또 도의회에서 또 1명은 또 교육감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된 게 도의회에서 이 퇴직 공무원들을 2명을 공직자 출신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서 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퇴직 공무원을 추천을 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가장 납득이 또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도의회의 추천 권한이 있는 이유, 이런 문제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다, 그런 지적 나오는데요. 그 권한과 역할을 방기했다, 그런 예. 비판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정을 견제하는 도의회라면 공직사회의 문제를 예민하게 바라보는, 예를 들자면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중 한 예. 명을 추천할 만도 한데요. 예. 공직자를 또 추천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뭔가 불편했나요? 아니면은 그 감사위원을 하기에 정말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던 건가요? 네. 그 특히 제주도의회에 대한 비판 이 부분 새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제주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가 그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수차례 걸친 그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모색해 왔는데 그동안의 모색과는 상반되는 감사위원 추천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는 왜 했느냐? 예, 예. 말로만 감사위원의 독립성 강화를 외쳤다, 그런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퇴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격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더 훌륭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인맥 사회라는 지금 얘기가 많죠. 팔이 네. 안으로 굽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네네.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또 추천을 했다고 하니까 좀 뭔가 할 말이 없어지는 대목이긴 합니다. 자,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